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이 수시 원서 접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막바지 이 점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쓰나 하고 봤더니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봉사활동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거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교육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약 13만여 명의 자기소개서를 검색한 결과 가장 많이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는 소재가 봉사활동과 동아리 그리고 학생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봉사활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갈등을 조율하고 또 본인의 리더십이나 포용력을 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봉사활동이나 뭐 동아리, 학생회 이런 학교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았다고 하고요. 그럼 네. 또 다른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이걸 한번 순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집계 수에 따르면 2위에 해당하는 소재는 주로 이제 어린 시절 부모님과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되고 성장한 이런 영향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쓴 게 두 번째로 많았고요. 네. 또 세 번째 3위는 친구의 공부를 도와준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멘토링이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4위는 진로 희망이 바뀌는 과정에서 변명 내지는 어떤 소명이 담긴 소재 그리고 5위는 노력을 통해 특정 과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얻었다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자기소개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V를 시청하는 수험생들도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텐데 같은 소재라도 이 나만의 자기소개서로 잘 작성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가면서 쓰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주로 봉사활동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 보다니까 실제 구성하는 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자꾸 나열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통해서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됐고 이런 것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달라진 모습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문에서 가장 중시하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구체적 사례를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나열하거나 어떤 그 표현을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는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 성찰한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공인 어학 성적이나 외부 경시대회 실적 그리고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마다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글자 수 제한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주어진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도 강조했듯이 사례 나열보다는 사례를 핵심적인 것만 추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성찰한 점, 깨달은 점, 느낀 점, 배우고 어떤 깨달은 점 이런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에 충실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지금 작성한 학생들이라도 외부 성적이나 그 수상 실적 같은 게 혹시나 들어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